오늘 영상은 이제 칼리니눅스 10주년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칼리니눅스 회사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칼리니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안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했죠. 그래서 칼리니눅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죠. 정말 이제 칼리니눅스와 백트랙을 활용한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 요 책이 이제 저희 보안 프로젝트 카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회사가 아니었었고, 이제 스터디 모임으로 이제 요 저자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칼리니눅스 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안 프로젝트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제 출간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어보니까 약한 40개 정도가 된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칼리니눅스라고 하는 책이 정말 저한테는 예, 최고의 책이었었고요. 그 전에 원래는 이제 백트랙을 활용한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한 책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정말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백트랙이라고 활용한 모이해킹 책을 쓸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이제 걸렸어요. 왜냐면 이 책이 처음에 이제 추진했던 책이었었고, 저희들도 어떻게 집필을 할지 몰라서 그냥 원고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원고를 쓰는 것보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정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 부분들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요. 그리고 이제 IT 책 같은 경우에는 뭐 600페이지, 뭐 700페이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책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편집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칼리 리눅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바로 10년 전이죠. 오늘 이제 10주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게 나와버리면서 저는 사실 총괄을 하면서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이미 책은 나왔어요. 예, 백트랙 활용한 모이킹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한 3개월인가 4개월 뒤인가 이제 칼리니눅스가 나오면서, 이제 저그 많은 하시는 분, 요거를 구입하신 분들이 불만이 이제 많이 쌓였었던 것이죠. 이 책이 지금 현재 백트랙이 아니고 칼리니눅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편집을 해줘라.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요것을 이제 빨리 이제 편집을 또 해서 새로운 책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칼리니눅스 책을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 책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교육에 반영을 했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백트랙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트랙을 사용 그 용어들이 이제 생소하겠죠.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이요. 그래서 백트랙은 2006년도 정도부터 1.0 베타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칼리니눅스가 2013년도 3월 13일 날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요때가 요때 출간해 이 기간 했는데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1번 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모이해킹을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학생 때할 때가 약한 2007년도, 2006년도 요 정도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이제 뭐 그냥 백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해킹 도구가 있구나.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의 해킹 도구들, 뭐 패스워드 크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스캔 도구나 그런 것들이 백트랙이라는 곳에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VMware라고 하는 것들도 솔직히 생소한 그 시기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에 우리가 라이브 CD로 뭔가 리눅스를 설치도 하지 않고 이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라이브 CD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학생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백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했냐? 무선 해킹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무선 AP라는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시기 때 무선 네트워크 해킹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윈도우즈에서 무선 모니터링 되는, 만약에 무선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무선 랜카드의 드라이브가 지원이 되게 잘안 됐었어요. 잡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트랙에다가 그것을 연결을 했더니 바로 이제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 백트랙을 동작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트북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CD로 이렇게 무선 해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백트랙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사실 모이해킹 컨설턴트 할 때는 그 외에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에 비해서 많이 사용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로 백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컨설턴트를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한 2000, 이제 한 11년도, 한요 정도죠. 백트랙 쪽 5버전. 뭐이 정도 했을 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 많이 사용을 했냐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보안 담당자로 갈 때는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와 달리 1년 내내 이제 보안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 서비스에 1년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서버, 많은 IP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모이웨킹 컨설턴트 할 때는 이제 웹패킹이나 모바일웨킹 할 때도 매뉴얼적으로 이제 수동 점검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수동으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도구들도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백트랙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Nmap NSE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교재에도 나왔죠. 이때 당시 굉장히 제가 빨리 집필을 했었어요. Nmap NSE라고 하는 이거 요거 이게 백트랙 그 칼리 리눅스를 하고 난 뒤에 거의 요것을 바로 집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거의 망했죠. 망했죠. 진짜 죄송합니다. 망했습니다. 출판사 너무 미안했었어요. 왜냐면 칼리 리눅스 백트랙 그 활용한 모이웨킹은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저는 이게 개정판이 너무나 오래됐다. 그래서 아 이걸 구입하시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잘 이게 안 맞습니다라고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아직도 이제 학원 쪽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책을 좀 이게 집필을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Nmap NSE라고 하는데 사실 Nmap NSE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시기가 잘 맞았다면 굉장히 잘 팔릴 책이었었는데 안 팔린 거죠. 그래서 Nmap NSE라는 것이 있는 거를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그때 당시 한창 개발이 되고 굉장히 많은 스크립트들이 이제 배포가 됐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야 대량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포트 스캔이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꼼꼼하게 정말로 이런 포트 스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그런 업무를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의 서버 대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사 서비스를 점검하는 거지만은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테스트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집필을 했었어요. Nmap NSE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나 이런 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테스트를 충분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칼리 리눅스로 이제 2013년에 오픈하면서 이때는 이제 금융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권에 있을 때도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서버를 하나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내부 진단들을 할 정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을 할때 항상 이제 포함을 하죠. 근데 저도 교육을 할때 한창 이야기합니다. 모이킹 컨설턴트 할 때는 매뉴얼 진단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이제 보안 진단이나 그런 걸할때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칼리 리눅스를 한번 여러분들도 업데이트된 버전의 최신 버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파이썬 환경이나 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굳이 이 윈도우즈에다가 환경들을 구축을 다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칼리 리눅스에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발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하셔도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서로 이제 연계를 해요. 예전과 같지가 않죠. 예전에 이쪽 백트레일 때는 다 단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하지만은 현재 칼리 리눅스에 있는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도구들이 이제 또 B라고 하는 도구들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윈도우즈에다가 다시 이거를 구축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분들이 할까요? 제가 보안을 그만둘 때쯤까지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 리눅스 10주년 또 축하를 드리면요. 축하를 드리고 지금도 좀 회상을 하면서 이 칼리 리눅스 감사단 인사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칼리 리눅스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 몇년 뒤에 이제 중국어로 출판이 됐었어요. 사실 제가 얼마나 판매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출판들을 하는데 이 칼리 리눅스가 굉장히 공이 컸고 이 뒤에 이제 두 권의 책이 더또 중국으로 출판이 됐었어요. 사실 IT 보안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사례였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은 책들이 이제 출판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IT 책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정말 제 인생에 이 칼리 리눅스는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보안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아마 제가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